어린이용 스마트 로봇 키보2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부모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아빠보다 스마트폰 속의 캐릭터를 더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이제 키보2로 아이에게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막내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큰 아이까지 키보2 하나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도 쉬워 어린이들이 다루는데 어려움도 없다고 하는데요. 엄마만 쫓아다니면서 안아달라 보챘던 우리 아이. 키보2가 있어 이제는 집안일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키옥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보2에 대해서 익히 들었는데 네.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박스가 이렇게 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보통 박스는 사용하시고 네. 구매하신 다음에 바로 버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키봇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나중에 키봇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처럼 만들어드렸어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키봇을 한번 보실까요? 네, 키봇 보여주시죠. 참 궁금하네요. 이게 바로 키봇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희 키봇은 로봇인 만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키봇의 몇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키봇은 로봇이기 때문에요. 만지면 반응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키봇을 머리를 쓰다듬으면 와, 네. 손에 불도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보시는 것처럼 낭떠러지가 있으면 네. 스스로 뒤로 움직여서 절대 테이블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또 다른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키봇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키봇에게 네. 날씨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날씨 어때? 날씨.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와. 신나. 신기하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교육 콘텐츠 기능이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키봇에는 정말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VOD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구름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코몬 같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한 VOD뿐만이 아니라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또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한 한글 따라쓰기라든지 네. 아니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위한 내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비디오를 키봇 화면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화면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빔 프로젝터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큰 화면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 다 즐길 수가 있죠. 아, 네. 아,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많은 똑똑한 로봇인데요. 네. 실제로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희 키봇에 대한 반응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네. 모두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키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많은 전시회에서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되고 친구도 되는 똑똑한 만능 로봇 키보2. 전 세계 아빠들이 반할 만한데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겠네요.